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알람 없이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. 근데 알람이 없었던 옛날에는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? 일단 조선시대만 해도 알람시계가 있었어.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자경로라는 물시계인데 여기에 물을 채워놓기만 하면 일정한 주기로 종을 울려서 시간을 알려줬지. 하지만 근처에 있지 않으면 종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. 그래서 자경로가 있는 한양 근처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이보다 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집집마다 닭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, 닭은 빛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 해가 뜨면서 주변이 밝아지면 큰 소리로 우는 특성이 있어서 살아있는 알람이나 다름없어 있었지. 또 조명이 없던 옛날에는 해가 지면 온마을이 깜깜해졌거든.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히 할 것도 없던 옛날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일찍 잠에 들었고,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일찍 깨어나게 됐는데, 몸에는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거기에 적응하게 돼. 그래서 매일 해가 뜰 때쯤 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됐던 거야. 한마디로 오랜 시간에 걸쳐 몸 안에 알람시계가 만들어져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, 맨날 스마트폰 하느라 늦게 자는 현대인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. 근데 우리 집에는 닭이 있어서 알람을 안 맞춰놔도 잘 일어날 수 있어. 어떤 닭이냐면 바로